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도형으로 보는 내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할 때잘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해줬으면 해서 2탄으로 한번 찍어 봅니다. 지난번에 그 용지에서 그 A4 용지나 그 종이에 일단 그 네모를 두 개를 그립니다. 가로, 세로 12cm 짜리 네모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6cm 정사각형이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을 일단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제 세모 네모 동그라미 S를 그 안에다 이 네모 안에다가 이렇게 그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케치북이 될 수도 있고 A4용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리기 영역은 이 네모 안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고 이 12cm 네모 안에 그리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가볍게 생각해도 되고 사실은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할때 검사 도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또 네이버에서는 MBTI 그 성격 유형이 유형 검사가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검사는 SQ 검사라든지 아니면 교류 분석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도형 검사는 뭐 깊이 들어가면은 또더 깊이 있게 해석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에서 할수 있는 정도로 가볍게 그냥 아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걸로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안에 이 사각형 작은 사각형 큰 사각형 안에 정사각형 안에 그림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 S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S.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려 넣어 보세요. 이 네모 안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 S를 네모 안에 자유롭게 그리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해석을 보면,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림을 잘 이해를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설명이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 S. 뭐 순서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끌리는 대로 해도 됩니다. 뭐 개수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대로 네모 안에 한번 그려넣어 보세요. 자, 다 그려넣으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석은 뭐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도 돼요. 자, 원형. 그 원형은 주위의 신뢰를 받고 매사에 협조적인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여러분들이 많이 그렸다면 이렇게 주위의 신뢰를 받고 매사에 협조적인 평화주의자인데,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삼각형을 제일 먼저 무엇을 그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1번으로 무엇을 그렸는지, 동그라미가 1번인지, 세모가 1번인지, 뭐 정사각형이 1번인지, 직사각형이 1번인지, 맨 처음에 내가 그린 그림을 번호를 써 넣습니다. 순서를. 그린 순서를 번호를 써 넣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게 개수가 많은 거. 나는 동그라미를 몇 개나 그렸네? 그럴 수도 있고, 세모를 또 좋아하는 사람 세모를 많이 그릴 수도 있거든요. 네모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많이 그릴 수 있는데, 이제 자기가 좀 선호한다 생각하는 거는, 아, 나는 동그라미를 좋아하고 선호하면, 주위의 신뢰를 받는 관계 중심적이고, 좀 이렇게 평화가 깨뜨려지고, 그런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주로 동그라미를 주로 1번으로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형. 삼각형은 사람을 좋아하고 강한 리더십을 뽐내는 친화력파. 삼각형을 주로 많이 그리거나 먼저 그리거나 많이 그린 사람들은 주로 일을 그러니까 리더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사각형 나오는데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일을 향해 나아가는 계획파. 계획.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지 않고는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정사각형. 사각형 딱 보면은 좀 약간 안정적이잖아요.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좀 안정적일 수 있죠. 미리 자기가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정사각형은 그렇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독립심이 강하고 곳곳에서 실력 발휘를 노리는 노력파.
그러니까 약간 사각형 위주로 많이 그리는 분들은 안정, 계획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는 약간 신중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원형은 주위의 신뢰를 받고 매사에 협조적인 평화주의자. 삼각형은 사람을 좋아하고 강한 리더십을 뽐내는 친화력파. 직사각형은 독립심이 강하고 곳곳에서 실력 발휘를 노리는 노력파. 정사각형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계획파. S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개성, 예술 그런 부분들이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형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이 아까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그렸는가 그게 이제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동그라미를 먼저 그렸고 그리고 동그라미가 개수가 그림 중에 많아. 그러면은 나는 다혈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담즙질은 이제 그 세모형을 제일 먼저 그렸거나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담즙질이라고 보면 되고, 점액질은 네모,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네모를 그린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우월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울질은 S형인데, 그러니까 우울질 성격들은 굉장히 예술가나 또 자기 분야의 그 개성을 발휘하는 독창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아까 얘기했죠. 다혈질 성격은 관계 중심. 저는 이렇게 맨 처음에 이거 검사했을 때는 동그라미를 매일 맨 먼저 그리고 제일 크게 그려서 이렇게 다혈질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우뇌가 많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과업 중심은 삼각형 세모 이런 분들은 담즙질인데 성취형, 과업 중심이고 이런 분들은 좌뇌가 또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가볍게 이제 아이 정도구나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모 사각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을 추구하는 신중형. 이거 뭔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각형을 주로 1번으로 그렸거나 개수가 많은 분들은 주로 자기가 아는 점액질이구나. 그리고 나는 신중하고 그다음에 안정을 추구하는구나. 그리고 계획하고 모든 일을 실천하는구나. 그래서 행동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안정을 중심으로 하고 동그라미는 관계 중심, 세모는 과업 중심. 그다음에 아까 S 얘기했죠. 우울질은 변화를 추구하고 창조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예술가나 그 예능 분야에 이 S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감정형이라고 감정이 주로 이제 많이 발달돼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 부위에 따라서 다혈질은 가슴형, 우울질은 머리형, 담즙질은 그다음에 입, 점액질은 손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 동그라미를 여러분들이 만 1번 그렸거나 개수가 많은 분들은 정감형으로 보고 우울질은 사고형, 담즙질은 아까 기획형, 담즙질은 주로 그 사업가, 그다음에 리더에 기질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획형, 점액질은 이제 실천형,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그 동양철학에서 보는 거는 다혈질은 공기로 볼수 있고, 우울질은 흙, 담즙질은 불, 점액질은 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즙질 성격이 불의 성격이라,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은 바울이 성격이 좀 이렇게 불처럼 나오는데, 또 베드로도 사실은 약간 급한 성격인데. 이렇게 나왔네요. 베드로는 흥분을 자랑, 다혈질은 흥분을 자랑, 베드로. 우울질은 과도로 우울함. 예, 네, 좀 우울한. 모세가 여기 나왔는데, 이제 모세가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모세의 삶이 좀 쫓겨나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아무래도 우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모세를 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살인을 하고 4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80세에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40년간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감각이 과민하게 나오고 점액질, 아브라, 정서가 풍부함.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재미있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림 가지고 이제 다 보셨죠? 이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원을 그렸잖아요. 원이 1번이어서 이분은 다혈질일 수도 있지만 개수가
삼각형이 제일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분은 삼각형은 아까 무슨 질이라 그랬죠? 예, 삼각형은 담즙질입니다. 그래서 약간 감각이 과민한 그런 그 기획형, 지도자형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네모는 원래 기존에 있는 두 네모예요. 그래서 이분은 네모를 이때 하나 그렸어요. 맨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이분은 전체 틀 안에 큰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목적과 일들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이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다. 그러면 사장님은 직원과 또 타인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목적과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사장님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그 이제 우울질로 나오는 그 S 개성 감각. 그러니까 관계 안에 자신의 개성도 자신의 목적 성취도 이런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다그 관계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틀 안에. 그래서 그 틀을 이렇게 그러니까 친화력이나 이제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뜨려진 상태에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신중형 안정형 네모를 이제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몰았는데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은 안정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다 되고 나서 나는 안정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면 굉장히 그 직원들은 좋죠. 왜냐하면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막그 과도하게 일을 벌리지 않는 사장님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도형으로 보는 나의 기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또 알아봤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게 나오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이 수시로 바뀌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제가 우리가 7월에 했는데 내가 10월 정도에 하면 나의 직업에 따라서 현재 형편에 따라서 그림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나는 약간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또 영상으로 또 뵙고 다음에는 이제 교류 분석이나 아니면은 SQ 검사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시간이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제가 그 채널이 약간 말씀 중심으로 또 심리적인 걸로 먹는 거를 조금 쇼츠 쪽으로 보내면서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구독자님께서 이런 부분이 좋겠다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영상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날씨가 덥고 장마철이지만 좋은 시간들 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